오늘은 7월 9일 토요일 12시 11분. 저 오늘 11시 필라테스 수업 있어서 지금 다녀왔고, 씻기 전에 이거 단호박 쪄놓으려고요. 이거 단호박은 제철 언니라는 곳에서 샀는데, 단호박이라고 해서 되게 퍽퍽한 단호박은 7월 말까지만 판매가 된다고 해요.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판매가 종료되었을 것 같은데, 일단은 한번 씻어서 전자레인지 1분만 돌려볼게요. 10분 타이머를 밥풀이 먹고 싶어? 한쪽 줄게. 이거는 어제 만들어뒀던 닭가슴살 소세지 야채볶음 반찬인데 같이 먹으려고요. 배 불러서 이거 두 개는 조금 이따가 먹으려고요. 맛있게 드셔. 저녁은 아보카도 닭가슴살 밥 먹을 거예요. 원래 참치 넣으려고 했는데 참치가 없어서 이거 넣고 오늘 장보러 가려고요. 이거는 씻은 무김치, 배추김치. 나 어제 한 끼도 안 먹었다 생각해보니까. 어, 빨리 안 먹어도 돼? 김가루 먹는 나 한 입만 먹어볼게. 김가루 먹는 내가 일반인 시식평. 아보카도 올려줄게. 맛있지? 괜찮지? 그럼 내 밥도 좀 이제 해. 정연아. 지금? 밥 먹을 거야? 딴 거 안 먹으려고. 물티슈 한번 닦아. 했죠? 그니까. 일단 갖다 줘. 아니, 오빠 전에가 오면 여기 한 장 참가자가. 해가지고. 참가자가 너무 많아.
저번에 엄마랑 마트에서 샀던 낙지 젓갈도 가져왔어요. 이거 같이 먹을 거예요. 지금은 7시 6분이고 지금 운동 갔다가 오려고요. 밥풀이랑 산책하고 올 거예요. 다녀올게요. 이거는 곤약밥 100g이에요. 쉰 거 사서 김이랑 같이 먹으려고. 오늘 저녁은 단호박 먹을 거예요. 이거 방금 전자레인지 2분 데워왔고 그래서 2분 데워왔고 치즈랑 계란 넣고 3분 더 데울 거예요. 전자레인지에 3분 더 데워올게요. 확실히 찜기로 했을 때는 더 부드럽고 예뻤는데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시간은 빨리 되지만 약간 이렇게 다 부풀어 올라요. 해가지고 편하신 대로. 이거 아까 아침에 남긴 순두부
같이 먹을 거예요. Change, been through a lot of pain.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. But all will be okay. I move on each and every day. The past is where it stays. Way back a year.